이렇게 하면 어깨 망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데드리프트 하세요. 어떤 사람은 데드리프트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푸시 데이 중에서도 숄더 데이고요. 이 어깨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프레스든 레이즈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움직임이 바로 이제 어깨 관절의 상방 회전, 위쪽 돌림이라고 합니다. 이 동작이 잘 나와야 프레스든 레이즈든 잘 수행을 할 수 있고 그게 근비대회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냥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날개뼈의 위쪽 돌림, 여러분들은 잘 움직임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운동 함께 하면서 체크해 보시고, 아, 프레스 할 때 이렇게 움직이고 레이즈 할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잘 한번 깨우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밀리터리 프레스입니다. 어깨 운동 중에 가장 멋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서 수행할 거고, 렉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173cm의 비교적 단신인데, 저는 작은 사람들만의 특권이죠. 렉에서 프레스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팔을 다 뻗어도 안 닿거든, 바벨이. 근데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 닿아요. 그래가지고 렉에서 수행 못 하시고, 아니면 렉이 엄청 커야 됩니다. 어쨌든 렉에서 할 수 있는 장점, 파워렉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걸고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행하기도 쉬워요. 그냥 세팅 미리 해놓고 무릎 구부렸다가 펴기만 하면 되거든. 끝나면 그냥 무릎 구부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하는 거 저도 추천드립니다. 여기 올려놓으시고, 자, 웜업 세트 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해볼게요. 자, 뭐 날개뼈가 좀 위쪽 돌림이 잘 일어난 것 같나요? 그런 움직임에 신경을 쓰면서 같이 프레스를 좀 수행을 해보세요. 저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팔을, 이 옆모습을 봤을 때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어깨 운동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깨 운동입니다만, 프레스 잘하는 법은 팔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팔을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프레스를 하실 때 팔을 쭉 뻗을 때 이렇게 뻗는다라고 인지를 하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쭉 멀리 뻗기 시작하면요, 겨드랑이 아래 부분이, 이 부위가 활성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활성되면서 단축이 하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내가 이거를 일부러 살살살살 늘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앞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 뜯어서 늘려준다.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풀업이나 뭐 이런 동작.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게, 풀업은 밀리터리 프레스의 역동작이고 밀리터리 프레스는 풀업의 역동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접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미는 게 아니라, 덤벨이 아니잖아요, 바벨이니까. 이렇게 팔을 모으듯이 뻗는 게 아니라 팔을 앞에서부터 위로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에 가깝게 하라는 거지,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또 그거는 불편한 동작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옆에서 모으는 동작과 앞에서 위로 뻗어 올리는 동작이 섞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깨우치는 분들이 어깨가 좋아지실 겁니다. 나 프레스 진짜 잘하고 무겁게 많이 하는데 어깨가 그거에 못 미치는 것 같아. 나 김승현보다 밀리터리 프레스 더 무겁게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쟤네가 왜 나보다 어깨가 더 좋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요, 한번 다르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작이 수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분은 99%는 허리를 아주 과신전해서 상체가 뒤로 눕다시피 해서 위로 드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팔이 위로 뻗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광배근이 텐션이 걸린 상태에서 늘어나주고 삼각근을 참여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스트렝스를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도 옛날만큼 쉬운 무게는 아닙니다. 그래도 두 개 정도 남겨놓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RIR, Reps in Reverse 2. 2래. 둘. 네. 와, 네. 아찔한데요? 확실히 좀 많이 수행 능력이 내려가긴 했어요. 천천히 끌어올려야죠.
와! 아!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얘는 아까 말했던 움직임에서 조금 더 측면의 움직임, 그러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벌리고 모으는 느낌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덤벨을 앞에 두고 민다고 생각하시면 좀 가벼운 무게 아니면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덤벨을 뒤로 이렇게 기댄 채로 벤치에서 스윙하실 때는 조금 옆의 움직임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높이가 중요해요. 팔꿈치 각도가 90도보다 더 좁아지게 많이 내려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수를 몇 개 못하셔도 좋으니까 평소보다 많이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저 말고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내려보세요. 너무 운동을 정갈하고 예쁘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그냥 좀 막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게 날려먹는 느낌으로 수행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도 해보고 천천히도 해보고 정확하게도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실패가 되든 얻어 걸리든 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야 여러분들도 감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뭐 A라는 방법이 있다고 치면 그 방법대로만 자꾸 고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반대의 방법으로 해보고 깨달아보고 이래야 됩니다. 밧업머 순입니다, 여러분. 나이프 피트니스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티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무난하고 평타 이상 국밥 같은 머신이다, 이건 아주. 아주 좋아요. 아우. 좋습니다. 레이즈를 하지 않았지만 펌핑도 잘 돼 있고 좋아요. 프레스를 전면 삼각근 운동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는 거를 전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팔꿈치 각도가 90도보다 조금 더 좁아질 정도로 내려와 줄 때 측면 삼각근 활성도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많이 내려오시고 자꾸 올바르게 팔을 들어서 어깨 관절을 굽히고 팔을 벌리는 동작의 숙달이 되시면 프레스를 통해서 측면 삼각근 자극과 근비대가 일어나는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회 끝나는 것처럼 몸이 계속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뭐 유지까지는 아니지만 한 80kg에서 지금 올라가질 않습니다. 식욕도 없고 아픈가 봐요. 오늘 원래 이번 주에 건강검진 받았어야 되는데 또 예약 안 했다. 건강검진 받으려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손실 될까 봐 조금만 더 하고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늦으면 안 되니까 꼭 건강검진 받겠습니다. 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오랜만에 케이블 머신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죠? 어셈블리스님 쇼츠였나? 릴스였나? 인스타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요거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한 걸 봤어요. 괜찮겠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시면 지금 보면 고정되죠? 그래서 손목 부담이나 요골근 부담 뭐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케이블 머신에서 레이저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아, 근데 너무 아프다. 단점도 있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씨, 아픈데? 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너무 아픈데?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 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여기가 단련되는 느낌? 약간 무에타이 정강이 때리듯이 여기 뼈를 좀 단련해야 돼. 아프다. 짝짝이 되면 안 되니까 한쪽씩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론 것 같아. 다른 거에서 하면 괜찮은데 여기 있는 게 별론 것 같아. 두꺼워가지고. 아우 아파라. 안 되겠다. 네. 어우. 그 여자분들 힙 운동할 때 발목에 차는 거 있어요? 그거 손목에 걸고 하라고 제가 그때 한번 알려드린 적 있죠? 아니면은 뭐 스트랩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셔서 하면 좋고요. 저는 그냥 잡고 가겠습니다. 브리스님 죄송합니다.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안 맞는 걸로. 역시 해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아유 잘 돼. 익숙해서 그런가? 익숙한 맛이 또 맛있는 맛이지. 괜찮네요. 물론 제가 너무 무겁게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방회전. 어깨 관절이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위쪽으로 돌아가서 미끄러지는 동작이 잘 안 돼. 케이블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라고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극이 안 왔다기보다 중간중간에 이 미끄러지는 동작이 안 되니까 끼는 느낌 받았어요. 어깨가 불편한 느낌, 찝히는 느낌. 그래서 별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덤벨 갖다가 할 경우에는 이게 회전이 잘 일어나니까 확실히 좀 어깨가 좀 들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오히려 케이블이 더 잘 될지도 모르는 거야. 해보고 와서 판단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법 되게 많잖아요. 유튜버들마다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깨 망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데드리프트 하세요, 어떤 사람은 데드리프트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거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내가 해보고 좋으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요런 뭐 저거 다 괜찮아요. 다 해보세요. 중요한 건 움직임이에요. 공통적인 움직임만 잘 인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결론 처음부터 얘기했죠? 어깨 운동할 때 날개뼈 위쪽 돌림 동작을 잘 연습해라. 자,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날개뼈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개뼈가 위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야 돼.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봐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지금 이렇게 어깨 쓰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저희 그 운동 외적인 얘기를 갑자기 좀 길게 해가지고 조금 식었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덤벨로 좀 레터럴 레이즈 좀 별로였던 걸 덤벨로 다시 채워줄게요. 원래는 저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지금 위쪽 돌림이 너무 잘 일어나요. 네. 제가 느끼기에 위쪽 돌림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평소보다 프레스를 조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9세트 했죠. 그래서 레이즈는 많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적당하게 잘 된 것 같고요. 팔 운동까지 해도 좋은데 항상 촬영을 하면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변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그래서 시간 관계상 또 팔을 생략을 하게 되네요. 개인 운동이었으면 여기서 팔을 꼭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팔 운동 꼭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장 종목은 이제 3두 알겠죠? 3두인데 중량 오늘 많이 들었으니까 케이블 활용해서 적당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승현이었고요. 네. 여러분도 어깨 운동하실 때 이 날개뼈 움직임 잘 체크해 가셔가지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네, 잘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